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흘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9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작전 성공으로 러시아군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이 너무 막심하여 러시아군 사령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편성된 새로운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의 투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에 먼저 도달하여 무혈 입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제1근위 전차군이 괴멸되었다는 소식도 같이 전달해 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셀레, 보브찬스크 선을 따라 하르키우의 북동부 전체를 장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 드브루치나와 테르노바도 탈환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수부대가 하르키우 남동부 경계를 따라 도네츠크 북서부의 정착지인 보르디친에도 장악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게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소식통에 의하면 오스키강 서쪽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전부 점령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리만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군 속도가 너무 빨라 철수에 실패하는 러시아군 부대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스바토베에서도 철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토베에서는 친러 반군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스키강이라는 자연요새를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빠른 진격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공세 종말점인 지역을 예측하여 그 도시에 방어선을 꾸릴 생각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리고 북부 루안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작전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하고 빠르게 북부 루안스크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항이 없어서 빠르게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서의 러시아군은 전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탈환됐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 키슬리브카의 병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슬리브카는 258 고속도로와 철도를 따라 있는 헤르손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렇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도시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키슬리브카에서 결전을 할 생각으로 병력과 장비를 모아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에 따르면 헤르손에 있는 일부 러시아군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의사를 타전했다는 소식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계속해서 반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르손에서 가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4에서 12km 정도를 진격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13개 정착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맹렬한 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량과 주요 거점을 파괴하기 위한 생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